식사 후 디저트가 자꾸만 당긴다면 식사 직후 이 음식을 챙겨 먹어보세요. 후식 습관을 빠르게 해결하면 물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더 손쉽게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이 식사 후 디저트는요, 추가로 섭취한 칼로리 자체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, 계획에 없던 메뉴를 먹음으로써 흔들린 마음이 이후에 모든 식사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. 아, 나 오늘 점심 먹고 과자 먹었으니까 이미 망했는데 그냥 저녁은 치킨 먹자. 이렇게요. 이 두 원인은 대부분 공존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식후 디저트 습관은 야식 습관처럼 해결해야 살을 뺄 수 있습니다. 알겠어요. 내일부터는 절대 안 먹을 거야. 디저트 완전 끊을 거야. 말고 식사 후 이 음식, 바로 다크초코 99%를 한두 조각씩 챙겨 먹어보세요. 매 활성화된 식사 모드 스위치를 단숨에 끌 수 있습니다. 저희 집 냉장고엔 99% 다크초콜릿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요. 이 다크초코는 처음에 다양한 건강 전문가분들, 의사 선생님, 한의사 선생님 등등 분들이 늘 추천하는 음식 중 하나라 접하게 됐는데, 건강적인 효능도 뛰어나지만 뭔가 자꾸 다 먹은 것 같은데 음식이 당길 때 한두 조각 꺼내 먹으면 정말 좋아요. 입맛이 바로 싹 잡힙니다. 처음에 먹을 땐 크레파스 같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아메리카노와 비슷한 매력이 있어요. 저는 다크초코를 먹은 지 오래라 99%도 맛있게 곧잘 먹는데, 안 드시던 분들에겐 약처럼 쓰고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기보단 70에서 80%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단 주의할 점은 30%, 40% 이렇게 너무 퍼센테이지가 낮아서 단맛이 강하면 오히려 식욕을 잠재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70에서 80%으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요즘에 디저트 습관, 과식 습관이 사라져서 그날이 다가와서 종종 식욕이 더 오를 때, 혹은 이 음식 자체가 자극적이라 식욕을 자극해서 더 먹고 싶어질 때, 그럴 때 한두 조각씩 쏙쏙 챙겨 먹고 있어요. 이 식사 직후 다크초코는 디저트 습관 해결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해서 소량을 먹고 기분 좋을 때 멈춰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는 꼭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더라고요. 기분 좋은 포만감에 음식을 내려두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. 어떡하죠? 하는 분들, 한동안 정해둔 식사 후에 다크초코 한두 조각씩 챙겨 먹다 보면 소식 습관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식후 디저트 당김은 또 다른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, 첫 번째, 메뉴 자체. 나는 후식 습관은 없는데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먹은 후엔 단 음식이 늘 당긴다 하는 분은 제로 탄산 음료를 한두 모금 챙겨주어 단맛의 니즈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다크초코 한두 조각으로 마무리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디저트를 보유한 경우. 이 경우는 내가 평소에는 디저트 먹는 습관이 없는데 선물 받은 쿠키가 집에 한 상자가 있어요. 혹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쌓여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식사 후에 디저트 먹을까? 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엔 당연히 내가 디저트를 구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더 생각나고 더 먹게 된다면 집에 애초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특정 맛집 디저트가 자꾸만 당길 경우. 이런 경우엔 무작정 참는 것도, 식사 후에 소량을 먹는 것도 아닌 그 메뉴 자체를 한 끼로 잘 먹어줘야 됩니다. 제 온라인 클래스 식사훈련 강의에 디저트 데이가 있는데, 이 디저트 데이 식사훈련을 한 많은 분들이 내가 케이크 한 조각도 다 못 먹다니 너무 신기하다, 과자를 반복 먹고 물렸다, 이거 먹을 바엔 다음에 한식 먹을 것 같다 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. 일주일 동안 전체 공개해둘 테니 꼭 여러분도 가서 디저트 때문에 고민이라면 하루 수강하고 한 번에 해결하세요. 그럼 다음 이 시간엔 100% 성공하는 나만의 다이어트 계획 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가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The government.